한동훈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하향 연하를 외치면서 아직도 나는 바뀐 게 없다. 민주당에게 동경하는 마음을 표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법무장관 때. 이 얼마나 우리 우파 진영에서 봤을 때는 시건방지고 싸가지 없고 이때라 죽여야 되는데 말이에요. 우리 우파를 뭘로 보길래 말이야. 아무튼 그런 놈이 한동훈이고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게 해서 이번 뭐 당호 게시판 논란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원래 없던 게 튀어나온 거고 이놈은 원래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대역죄. 검사 시절 때 증거를 조작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구속을 시키고 여러 사람을 죽음에 몰게 하고 두 정권의 이 대통령을 구속을 시키고 대법원장을 구속을 시키고 죄 없는 최소원 씨를 갖다가 지금까지 9년 동안 살게 한 아주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은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고 그래서 당원 게시판 논란이라든지 이거는 솔직히 따지면 이놈의 범죄의 아주 일부분 우리가 그쪽에 너무 맴몰려서 이렇게 투쟁을 하다가는 본질을 망각하게 되기 때문에 본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과 이 쓰레기 18명은 국회의원이니까 그나마 깜도 안 되지만 뭐 본회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치더라도 한동훈이라는 놈은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되는 놈이 왜 들어갔죠? 아주 웃긴 놈입니다. 지 멋대로야. 대한민국 시스템이 아주 지 그냥 장인어른 믿고 까부는 건지 여지까지 장인 믿고 이렇게까지 승승장구해온 놈이 한동훈 아닙니까? 이놈이 무슨 재간으로 여기까지 왔겠어요. 지 장인. 장인백 믿고 온 거죠. 이 중공군 따까리. 내란죄가 벌써 적용이 된 놈입니다. 이놈은. 역적 플러스 내란죄 이적 여적죄까지 포함을 시켜버려야 돼요. 이놈 때문에 이 희대의 사기꾼인 문재인 정권이 탄생이 됐고 문재인 정권에서 핵거리면서 이 사냥개 똥개 짓거리라면서 상대 진영을 히틀러보다 더한 악질적인 수천여 명을 말이야 이렇게 소환해갖고 탈탈 털고 증거를 조작하고 그래서 수백여 명을 충시킨 이런 놈이 한동훈입니다. 예. 모든 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 범죄도 중형을 받아야겠지만 이재명이는 한동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동훈은 즉각 사형을 때리고 사형 집행,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형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놈을 왜 옷을 입혀주고 밥을 처먹여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재인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문재인이가 그런 짓거리를 하게끔 멍석을 깔아준 놈이 바로 한동훈이라는 놈이에요. 이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역적입니다, 역적. 역적 집안은 구족을 멸해야 되는데 지금 뭐 조선시대 의금부도 아니고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시대를 잘 맞춰서 태어났지만 이놈 한 놈은 반드시 우리가 사용을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돌아오는 총선에는 반드시 우리가 국회를 장악을 해서 특별법을 단독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놈을 즉각 사형 집행을 해야 된다. 뭐 연쇄살인범들 이거보다 훨씬 더 흉악범이죠. 한동훈 때문에 몇 명이 고급 인력이 하늘나라로 가셨고 지금 이놈 때문에 대한민국 5천만 전체가 지금 이렇게 생활하게 된 그 동기가 바로 한동훈이가 조작 날조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아비 기한으로 전국을 이렇게 흙탕물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좌파가 정권을 잡을 수 있었고 그 정권 슬하에 한동훈의 문재인의 문동훈이래. 아, 똑같은 새끼들이 다 문재인의 지령을 받고 어쨌든 이렇게 상대 진영을 아주 그냥 개패듯이 숙정을 한 그놈입니다. 지금 또한 우파 진영의 지가 비대위원장 깜도 안 되는 놈이 총선을 말아쳐먹고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얘한테는요. 지금 이 18명, 20명의 이 쓰레기, 기생충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보수 인사들을 그냥 이런저런 핑계로 말이야. 다 험지에 내쳐갖고 쓰레기통에 대해 던져버리고 지금 진짜 쓰레기들을 데리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온 집구석을 지금 휘젓고 있습니다. 어쨌든 역적 놈들은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객관적으로 드러났어요. 면상까지 다 드러났죠. 여러분들이 이름을 알만한 보수에 오랫동안 기생하고 있었던 부산 지역에 이 조경태라는 좌파에서 넘어온 뉴라이트라고 하는 그 인간도 내가 몇 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한동훈이가 윤석열 대통령 초청을 불허하고 쌩까고 됐어. 그리고 지들끼리 쓰레기들끼리 모아가지고 쓰레기를 퍼먹고 있는 만찬을 하고 있는 지들끼리 그때 조경태라는 놈이 딱 거기 끼어 있었죠. 그래서 내가 좌파는 믿을 놈이 안 된다. 전향에서 믿은 게 안 된다. 사람은 두 분류가 있지만 하나는 사람 성격 절대 안 바뀐다. 인성 안 바뀐다. 정치인들 전향했다는 말 절대 믿지 마십시오. 내가 그랬잖아요. 관 속에 쳐 들어가고 뒤질 때까지 관이 탈 때까지
믿으면 안 된다. 조경태 보세요. 이 좌파들은요, 10년을 있던 20년을 있던 결정적일 때 좌클릭을 해버려요. 조경태 사람 좋아 보이죠? 네, 경계해야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자, 보시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계엄령이 44년 만에 선포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우파 진영에서 봤을 땐 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 계엄령의 이 본질적인 내용은 핵심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뭐 민주당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주사파를 척결해야 된다. 그러면 우두머리인 문재인을 때려잡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가득 찬 그 두 시간 남짓한 그 시간. 어쨌든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두 시간 만에 이 헌법에 의해서 어쨌든 허무하게 해제가 됐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본질적인 핵심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또 주사파를 척결하겠다. 이 국회 이놈들 그냥 지들이 장악했고 지들 마음대로 말이야. 그런 거를 척결하겠다. 엄포를 놨는데 어쨌든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헌법에 의해서 해제가 됐지만 그 마음이 그 의중이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다면 얼마든지 이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종북 주사파 우두머리 문재인부터 임종석 이인영 동무 등등등 싹 다 척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만 지지율도 지지율이지만 우파 이 애국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다라는 거. 그건 객관적인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이게 방송이 뒤죽박죽되고 저는 논리를 굉장히 지키는 사람이거든. 논리가 안 맞는데 어떻게 말이 됩니까? 방송이 꼬여요. 예를 들자면 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수년 동안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좀 명예회복 해주세요. 방식이님 잘합니다. 잘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한 사람을 비판을 하면 등장을 시키면 저를 욕을 했단 말이야. 그것처럼 지금도 내 이 주관적인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방송을 하고 논평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도 또 은유중에 얘기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 찐 우파 세력들이 응집을 하고 있는 마당에 제가 또 뭐 사부노열 또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객관적인 현 상황을 바탕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지나간 거는 지나간 대로가 아니라 제 가슴속에 일단 묻어놓고 때와 장소를 가려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 테니까 어쨌든 지금은 전쟁 상태입니다. 계엄령이라는 걸 선포한다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숨을 건 혁명입니다. 예, 우리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이 역사 사극 같은 걸 보시면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게 만약에 실패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면치 못해요. 그래서 목숨을 건 혁명입니다. 이 계엄령을 선포했다라는 게. 근데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2시간 만에 해제가 됐는데 여기에서 또 의견들이 분분하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부의 스파이들이 정보를 흘려서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 혼자 예전에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처럼 뒷방을 맞은 셈이 된 거고 어쨌든 우리가 작은 소득이라고 하면은 한동훈을 비롯한 여기 화면에서 오른쪽 보이는 사람은 조경태죠. 조경태. 여기 그 하나가비 조카 집구석이 그냥 새빨간 좌파예요. 뭐 소범수도 있고 여기 주진우도 있고 다 좌파예요. 여기 어디 얼굴 아는 보수 우파 의원들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일단은 역적 18마리는 객관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그렇죠? 한동훈 이자는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본회의에. 배지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배지를 달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서 본회의에서 싹 다 만장일치니까. 대통령의 계엄령에 이제 반대를 한 거죠. 계엄령 해지 요구에 찬성표를 들었던 역적 놈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항상 상기를 하시고 명심을 하고 머릿속에 딱 박아두셔야 됩니다.